첫 번째 코너는요. 정보통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있어서 많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. 생산 농가와 소비자의 직접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얼굴 있는 먹을거리. 로컬푸드 직매장을 정보통에서 알려드립니다. 두 번째 코너 공감통에서는요. 자격증 취득에서부터 취업, 창업까지 도와주는 내일 배움 카드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준비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카드지의 이도검입니다. 내 인생에서 다시 꿈을 꾸게 해준 내일 배움 카드제와 고용노동부에 마음속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. 내일 배움 카드라 그래서 저는 또 나라에서 이제 신용카드를 살짝 살렸는데 내일 배움 카드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방에 이제 누워있던 사람이 저거 뭐야 저거 내가 해야겠다.